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1권 4편 셋째 이야기, 착한 사람의 발자국. 그 첫날 여행하는 행렬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모르지만 짐승들을 먹이고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 여러 번 멈췄기 때문에 아마 멀리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하는 동안 아름다운 땅에 대한 꿈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롯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듯했고 그의 친척들도 몇몇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아브라함은 모든 일행을 멈추게 하여 쉬도록 했어요. 많은 무리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데라가 매우 아팠기 때문에 그들은 데라가 죽는 날까지 하란에 머물게 되었어요. 하란에 있는 동안 많은 가축들이 새끼를 낳았고 많은 소년 소녀들이 하인으로 들어와 일행은 계속 불어났어요. 일행의 많은 증가는 여행을 떠나려는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자 하란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도 함께 갈 수 없겠느냐고 사정을 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더 좋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들어왔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생애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것이 더 편했을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참으로 인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만 했어요.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행은 전보다 더 늦어졌어요. 그들은 하루에 겨우 몇 걸음밖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껏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즐겼어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경치는 더 아름다웠어요. 그들은 때때로 200년 전 바벨론에서부터 왔던 개척자들의 후손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들은 이 사람들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먼 친척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이름에서 바로 가나안의 땅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그곳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에요. 슬프게도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해와 달을 그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절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전혀 가지지 않고 온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우르를 떠나온 지 몇 달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길고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때때로 아브라함은 그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의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는 너무도 기뻐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과 모든 종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희생제물이 타는 연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갈 때 어떤 가나안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조상들이 들려준 크신 창조주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대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어요. 여행 행렬이 멈추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요. 가나안 땅 곳곳에 쌓여진 단은 모두 그의 믿음을 나타내 주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이게 뭐고 누가 쌓았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아, 이것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 모든 제단은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착한 종의 발자국을 나타내 주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해야만 하겠지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념할 만한 것들을 남기도록 힘써야만 해요. 우리가 어떤 학교나 어떤 학급이나 어떤 동네를 지난 지 오랜 후에도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착하고 진실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완전한 모범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은 반면에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거든요.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남쪽으로 애굽을 향하여 행렬을 이끌고 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바로를 속이려고 했어요. 사라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는 왕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의 말도 어떤 면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가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는 처음에 그를 잘 대해주고 많은 선물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사실은 드러나고 말았어요. 바로는 매우 화가 났어요. 그도 그럴만 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창피를 당했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부끄러움을 당한 채 그들은 다시 북쪽으로 향했어요. 비록 그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마음이 괴롭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했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을 얼마나 그가 괴로워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것은 다시 전과 같이 되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처음에 쌓았던 제단, 즉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뉘우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